드림 그림 장학생 전시 지원 관련 SNS 이벤트 진행 한성자동차가 미술형제 장학사업 드림 그림 장학생들이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림 그림 장학생 전시 지원 관련 SNS 이벤트 진행 한성자동차가 미술형제 장학사업 드림 그림 장학생들이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마주하는 이동과 관련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공 디자인적 관점에서 풀이했다. 장학생들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만드는 공공 디자이너 젤리장과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의 멘토링 세션을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일상 속 문제를 인식 및 발견하고 장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 교통수단과 도로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공공 디자인물을 탄생시켰다. 드림타운 전시 부스는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버스 순으로 관람할 수 있는 총 3가지의 공간으로 나뉜다. 먼저 횡단보도 공간에서는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 단단한 볼라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시설물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상과 말랑말랑한 재질의 캡을 씌워 부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캡 위에 앉아 쉴 수 있도록 만든 머시룸 캡을 선보인다. 버스 정류장 공간에는 빗물로 인해 정류장 좌석에 앉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토끼 모양의 스키점을 닦는 토끼와 도로 빗물 바지의 소형 소지품, 무선 이어폰, 액세서리 등 이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픽토그램 돈비두랍을 전시한다. 관람이 끝난 이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문화를 위해 직접 공공 디자인 아이디어를 그려보는 참여존도 마련했다. 일상 속 불편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이니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SNS에 업로드한 관객들 중 총 4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트래블백 및 커피 드리퍼 세트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는 앞으로도 장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미래 아티스트로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드림타운 부스는 코엑스시 홀 3층 지형 1에 위치하며 23일까지 운영한다. 김성환 기자 세우킴의 dototimes.co.kr 로터스 영국서 2024 올해 이 브랜드 수상 이베코 코리아 창녕 및 부산 지역 서비스 딜러 개소 현대차 CES 2024서 인간 중심 비전 수상입니다.